아저씨가 보세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오빠. 우리한테 땅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여기 청풍에 400년 사는 사람인데 처음에 나를 보고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어요? 내가 알아봤어? 한 40분 지나서 그때 알아봤는데요. 네. 보다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차를요. 네. 너무 싸구려 차를 사갖고 오셔서 더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형수님께서 옷을 너무 사모님같이 안 입고 오셔갖고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이게 땅 팔았으면 그만이지 왜 저는 나무를 다 주고 그래요? 제가 왜 나중에 돈을 뺏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선물로 드린 거예요. 아 고생 좀 해보셔야 아 시골이 어떻구나. 그동안 네 일이 얼마나 고생하고 네. 벌써부터 허리 아프나. 제가 여기 우리 단지에 심은 게 연산원, 가산원, 백천을 한 만 개 심었어요. 요거는요 200개밖에 안 돼요. 네, 200개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거는 그 오늘 고생을 해봐야 네? 아 시골 와서 이런 게 진짜 땀 흘려서 네? 일하는구나. 알았습니다. 예. 느끼게끔요. 제가 좀 심하게 할지도 몰라요. 알았어요. 너무 예. 장갑 있어요? 응, 장갑 여기 가지고 왔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시작할 때 네.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쉽게 생각한 게 우리는 살아있는 게 저기 이 느릅나무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고 죽은 것만 뽑고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떤 게 죽었는지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럼 하나님 일단 땅 파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런 다음에 물 주고 그다음에 여기 자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요? 이게 하나요? 이게 20개예요. 하나가 이 나무가요. 하나 이렇게 비닐이 있어요. 비닐이가 뭐냐면은 누룩나무하고 누룩나무 붙인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싸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거를 뜯어서 큰 거 아니야. 이거 제가 뜯어. 자기는 큰 거는구나. 아니 나무 7천짜리 공짜 드렸으면 거울 자신 여기를 한번 딱 잘라보세요. 옷이 딱 잘라보세요. 이거 여기 어디서 밑에서 옷이? 이걸 하면 잘 안 보여. 아니 밑에서 옷이? 네. 딱 해갖고 이제 다 요만큼만 잘라보세요. 이걸 왜 잘라? 네, 더 잘라. 살아있는 나무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를 때. 죽어있는 네. 나무는 말라있는데요. 아 여기 네. 애기 좀 나오는 애기 있죠. 파란 게 껍질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씩 심을 그러면은 한번 비닐로 이렇게 보시죠. 살짝 이렇게 깜짝 안 보이고 이건 돌리면 돼요. 혼자는 돌리면 잘해요. 그럼 저기 있는 것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면 꼭 잘라봐요. 네. 이제 올라가시죠. 네. 구독! 안 잘려요. 벌써 죽은 거예요. 얘도 죽었네. 많이 살았는 줄 알았는데. 얘도 죽었어. 네? 그거 사는 거잖아요. 아니 죽었어 이거.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야 이거 형아 잘라보세요. 그냥 딱 잘라보면요 예? 살았잖아요. 아까 애처럼 살았 이게 없으면은 뿌리가 삭으면요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는 거고 아, 이런 뿌리가 없으면 이게 죽은 거고요. 보지 마.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거 사는 거야. 이것도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은 거는 얘 두 배 되게 여기를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아니 그렇게 많이 안 파도 되고요. 몇 년잡이세요? 그러니까 네. 요만큼까지 심어 있어. 요건 사는 거죠. 알았어. 저거
뿌리 있죠? 뿌리를 담가 놓으셔야 돼요. 네. 자르는 거? 네. 네. 솔직히 이거 별로 안 힘들다, 야, 나이. 난 이제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김장단 공기인데. 손 빠져, 김장단. 아니, 저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놓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밑에는 잘 보면 알아요.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 물을 못 넣어.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가생자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해다가 물을 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네. 오늘 한 바가지 갔다가 물을 하나 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다음에 또 덮어갖고 밟아야죠. 이리 와봐. 같이 이게 이거 사는 것 같은 거. 지금 감별사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안 자라지잖아. 죽었는데. 근데 이거 거의 죽어. 거의 죽었대. 아이고. 얘 또 도로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잘라보세요. 잘라보시면 딱딱 소리 나잖아. 여러분 딱 잘라보세요. 오, 질긴데? 네? 질겨. 이거 죽은 거죠? 믿지 마! 다시 굳은 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니, 그거 겉에서는 안 돼. 저 밑에 이 사람도 자기도 잘 몰라. 뿌리, 자기도 몰라. 자기도 뿌리 파보고 와서. 이거 저는 좀 알아요. 아까 하나 살린 거예요. 어떡? 이제 요거 딱 해주고요. 도망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심었나 또 와서 잔소리하고. 그래도 해줘야. 야. 다 해드린 거죠. 저 위에 물 나온 데가 있어서 한 150m 끌어온 거죠. 네. 사모님이나 형님이나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 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네. 잘못했다 그러면은 바로 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시더라고. 권위의식이나 굉장히 상당히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더 그냥 해보시라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요 3박 4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겉으로 봐서는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별이 안 돼서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방송을 못 하시는 거예요. 10시 방송. 내진 일인데 남의 진일도 아니고 내년 봄에 되면 우리 집에 있는데 요 앞에 잔 밭들에 이렇게 큰 분들이 나무가 열린다 생각해봐. 여보 어떻게 들어갔어? 아 이거 잘라놨어? 안 잘라놨어? 잘라놓은 거야. 50cm를 잘라놔야 돼? 아니 그건 나중에 자를 거예요. 어디서 50cm 자르는 거? 아 그냥 심으세요. 네, 나중에 한번 자를 거니까요. 이거? 100개 심으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요. 네. 100개 심어야 된다. 이제 목표를 잡고 하면 안 돼. 그냥 꾸준히 과정을 즐기되 과정을. 과정. 애를 심는 애가 잘 자라겠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자라나. 혹시나 하나 죽이면 내 7천원씩 받을 거예요. 네. 바뀌었는데. 아 그래도 이유이기 자식이고 여보 배웃기 이 돌멩이만 있는 땅을 팔았으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이제 망했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응? 망했어 아니야. 여보 이게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뭘 심어 이거를. 뭘 이유이기한테 속았어. 이게 나중에 돌을 이렇게 좀 골라야.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